퀴즈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환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아이패밀리 SC와 유니온, 뉴로메카, 엘컴텍,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10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코난 테크놀로지 코스맥스, 더존 비즈원, 티웨이 항공, 티 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할까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또 여섯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 네, 책조 OEM도 뭐 이제 변압기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쵸.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장에서도 엘프 뷰티가 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저가에 대한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싼 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걸로 포인트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슈가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 쪽에서 판매가 높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 클리오도 그렇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영 쪽에서 또 아이패밀리 SC 쪽 제품들도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월 평균 40억 원 이상으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워즈에서 로맨 립 제품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때도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됐고 조금 이제 연령층이 높은 쪽보다는 어린 친구들이 로맨 쪽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일본에서도 로맨 제품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동남아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좀 뿌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확장도 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매출이 두 배 이상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색조 쪽 특히나 엔터 쪽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채널 라인이 많이 넓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소개를 해주셨어요. 색조 화장품 쪽에 또 늘 진심이신 하창원 본부장님 이번 종목도 진심을 담아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이패밀리 SC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가 코난 테크놀로지 준비해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장투미주님이 최 본부장님 코난과 제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서 상반기에 한번 뭔가 모멘텀 나오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주셨어요. 일단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돌파해주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 그 충분하게 돌파해준 매물대를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3만 6천 원 선을 좀 베이스로 잡고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에까지는 한 4만 2천 원대까지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지금까지는 많은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지만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4만 2천 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뭐 텍스트나 뭐 동영상, 음성 관련 AI 관련해가지고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AI 텍스트 사업이 안정적으로 좀 실적 성장이 코난 테크놀로지 쪽에서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작년에 개발했던 부분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코난 LLM입니다. LLM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생성형 AI 비즈니스 지금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좀 다양한 하드웨어 쪽에서 이 LLM이 좀 내재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코난 테크놀로지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받았던 AI 모멘텀과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같이 합쳐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4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장투미 주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저는 유니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니온.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경선 쪽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히토류 쪽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히토류 쪽으로 한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세터피아나 성안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회사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도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자체는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은근슬쩍 이제 좀 올라왔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찡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흐름에서 좀 같이 따라가는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히토류 쪽은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들과 비용적인 부분들이 워낙 크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생산량을 넓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도 해당 부분을 강력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 쪽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들을 막 강력하게 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관련된 좀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배터리 쪽에서도 사실 뭐 이전에 페라이트와 좀 연관이 되긴 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대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일곱 번째는 뭔가요? 네, 저는 좀 코스맥스를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글로벌 ODM 업체 중에서는 좀 시장 점유율을 좀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졌었습니다. 일단 지금 호실적 부분들을 발미 삼아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됐던 부분들로 일단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일회성 비용이 또 증가를 해줄 거라는 우려감까지도 주가를 계속 끌어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우려 부분들을 전부 다 선 반영을 해주고 나서 다시금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들어와줄 수 있는 길목에 지금 놓여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확대가 계속적으로 올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코스맥스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올해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직간적으로 좀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수주 회복세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와줄 가능성도 현재 증거가 리포스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의 좀 가동력 상승까지 좀 바탕으로 코스맥스 쪽에 좀 받쳐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앞으로 성장성 부분들은 올해 좀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오하이오 공장 쪽에서 매각 자금을 지금 이제 유입이 역시 임박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외형 성장세까지도 코스맥스 쪽에서 견조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우하향 기조를 충분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도 매수 타이밍 왔다라는 의견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뉴로메카죠. 네. 뉴로메카 유튜브에서 김은희님이 최근에 어제도 뭐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 네. 최근에 나온 공시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괜찮을까요? 조금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좀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린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다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들고 온 거는 오늘 막 바로 뭐 추가 매수 강력하게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20선 부분이 이제 39,000원 라인인데 해당 부분들이 좀 깨졌을 때 다시 아랫라인에 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제 최근에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그 이제 뭐 인수권이라든지 좀 새롭게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이벤트가 불거지면서 5만 원대까지 갔었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이 항상 이 4만 8천원에서 5만 원대 사이에서 고점을 찍으면 항상 이제 급하게 급락이 나오는 경향이 벌써
두 번, 이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큰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회사를 제가 좀 들고 온 거는 용접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시장 자체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봇팔에서 치킨 튀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교촌이 가맹점이 많긴 하지만 그게 몇 1,30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늘어도 한 100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요 이제 용접보험 쪽으로는 이제 12만에서 13만 명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의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에 대한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김은희님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 님의 여덟 번째 종목이 더존비즈온 가져오셨죠. 더존비즈온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민 님께서 더존비즈온을 29,500원에 10% 보유하다가 어제 41,000원에 반 절반 수익 실현을 하셨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더 끌고 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 이제 더존비즈온을 제가 어제 오전에 좀 일단 편입을 했던 건데 네. 일단 이게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또 지금 이제 단기간에 네. 오를지는 좀 몰랐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10%권 안팎까지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을 아래쪽에 지금 전부 다 소화해주고 확실하게 지금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조정폭을 걷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앞전 정고라인까지 한 번 더 매물을 테스트해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2,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슈팅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원래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길게 보면 이제 막 다시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정고에서 언덕을 한번 맞고 밑으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52,000원대 매물대를 충분하게 돌파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위쪽으로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위쪽으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고가를 좀 형성을 해주는 흐름들을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도 저는 충분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더존비즈온은 조정을 겪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면서 충분하게 지금 이제 매력적으로도 여전히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뭐 대형 신규 수주라든지 뭐 고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수익성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좀 향후 꾸준한 수익성 회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굳이 뭐 조정을 준다 하면 눌림목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또 매수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비즈온 최새해 들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장민님은 수익을 실현하셨 절반은 수익 실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눈높이는 한 52,000 전고점까지 한번 네. 도전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장민님도 대응해 주시고 지금 또 관심이 생기신 시청자분들도 대응 전략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존비즈온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네요. 네, 엘컴텍입니다. 이제 금과 네. 관련된 쪽인데요. 사실 이제 금 선물 가격은 좀 빠졌습니다. 근데 네. 이제 현물 쪽에서는 뭐 사실 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문 폭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금 가격이 사실 이제 중매 쪽으로 가도 호가당 한 8만 원대 초반 하던 게 지금 9만 원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사실 금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 종목이 이제 광고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실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장에서는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ETF로 된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적적 리스크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뭐 유럽, 중국, 뭐 기타 지역에서도 금을 정말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사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화폐 전쟁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화폐의 좀 중심을 차지했었던 게 이제 금본위제도와 금환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좀 주장을 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앞으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이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2,300원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1,400원
300원대여서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움직임들이 조금은 연속성 있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급이 쏠리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관련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금 가격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엘컴텍이 뭐 금 가격 올라갈 때 바로 좀 반응을 하는 종목이긴 하니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 해외 쪽도 뭐 금 투자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는 뭔가요? 네, 저는 이제 TA항공을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TA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있어서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일단 지금 이후에서도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 같은 경우는 2월 14일 전까지 지금 발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주가에는 지금 합병 효과 부분들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TA 항공 측에서 지금 4개의 유럽 노선 슬롯이 이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TA 항공 같은 경우가 올해 좀 매출적인 부분들을 본격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유럽 노선 슬롯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밸류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합병 효과 부분들이 좀 올해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도 충분히 네.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좀 매력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지금 높은 운임이 좀 지속이 되면서 TA항공 쪽의 좀 실적 부분들이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운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 상방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유럽 노선 취향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우려보다는 오히려 주가는 구조적인 실적 변화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TA 항공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A 항공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할 때 가장 큰 수혜주 장거리 노선 TA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LCC 중에서도 그 중에서 TA를 골라주셨으니까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디게 사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스 소프트나 뭐 이제 뭐 플리토 같은 종목군들은 뭐 단기간에 40% 50%씩 올라갔는데 네.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전고점 부분에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월봉상 연봉상 뚫어버리면은 이제 고점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그럼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는 좀 힘을 내주는 듯 했으나 일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AI 쪽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고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드웨어 쪽이랑 그러면 이쪽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받을 거고 이 매물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피스 쪽으로도 글로벌 사용자가 1.27억 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IP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구독 경제화를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이는 게 AI 웹 오피스를 연동을 해서 이제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이런 움직이는 기기에다가 이제 작용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한글과 컴퓨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막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된 사업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폴라리스 오피스와 이제 그룹사별의 시너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뚫어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지금 그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T로보틱스 네네.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짜우짜님이 안녕하세요. T로보틱스를 23,000원에 10% 그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25,5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갈 듯 말 듯 안 가서 지금 막
답답하신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일단 이제 T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저는 21,0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일단은 좀 단기적인 상승폭 자체는 좀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21선을 지금 돌파를 하려다 다시 또 밀리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래쪽에 지금 5일선이 지금 라운드를 위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서 지금 목표가 25,000원대 정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25,000원대가 아니라 27,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묶여 있었던 매물대를 이제는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두 달치에 좀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27,000원대까지는 매물이 큰 벽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7,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T로보티스 같은 경우가 물류로봇 쪽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JR 로봇이라든지 뭐 그리고 자율주행 이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업 분야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T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LG이노텍의 지금 AMR에 관련해 가지고 정식 지금 벤더사를 등록 이후에 양산 개발이 지금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이노텍 쪽에 대한 추가 수주 물량까지도 충분히 모멘텀을 작용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정보 정책 모멘텀까지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붙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27,000원대까지는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짜우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표 가격을 조금 더 높여봐도 되겠다.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T로보틱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하천범 부장님. 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고 폴라리스 있고요. 오피스. 1차로는 8,600원 보고 있지만 뚫어준다라면 만 원대에는 충분히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 종목이 2만 원대, 뭐 15,000원에서 2만 원대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뭐 5일선, 10일선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형적인 1차 상승 이후에 쉬었다가 2차 돌파하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11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줄레이는 5,400원으로 요 상승력이 나온 게 거래량 동반에 몇 달 쉬다가 한 번에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상한가 라인이 그 좀 타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줄레이는 5,4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셀렉을 해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T로보틱스를 네,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뭐 25,000원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일단은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또 2차 목표가를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27,000원대까지는 좀 슈팅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2만 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T로보틱스 두 분이 오늘 로봇과 AI 이렇게 하나씩 관련된 종목을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조금 더 오늘 시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